이제 오늘의 메인 경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왕표 선수 그리고 일본의 쇼군 카미카제. 이 쇼군 카미카제와 이왕표 두 선수의 이제 경기가 잠시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이왕표 선수는 현재 GWF 세계 헤비급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3대인 쇼군 카미카제 이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이 쇼군 카미카제 선수는요. 일본의 그 게이오 대학의 유도부에 속해 있던 선수예요. 아, 유도를 네. 했던 선수군요. 유도가 네. 저 선수가 일본 유도가 좀 세지 않았으면 네. 현재는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유도가 금메달 박수지만은요. 네. 근데 지금 쇼군 카미카제 선수가 일본의 유도 선수로 활약을 하다가 그 프로레슬링이 역도산 씨에 의해서 일본에서는 대단한 인기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프로레슬러로 돌아섰어요. 지금 쇼군 카미카제 선수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지 예, 않습니까? 저 카미카제 선수가 미국에 말이죠. 네. WWF에 소속을 둬가지고 훈련을 또 많이 했던 세계적인 네. 선수. 자, 우리나라의 이왕표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진진스럽습니다. 네. 이왕표 선수, 이 김일 선수 이후에 우리나라의 프로레슬링계를 이끌고 가고 있다. 이런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만. 네. 오늘이 17번째 이제 방어전이 되는 거죠. 네. 우리 이왕표 선수는 다이내믹한 그 공중 회전 그 기술이 뛰어납니다. 네. 닉명은 우리 그 이번 나르는 표범. 나르는 표범. 네, 나르는 네. 표범으로 되어 있죠. 일본에서도 많은 팬을 갖고 있어요. 네. 네. 화려한 그 링에서 나르는 그 표범답게 상대방에게 그 태권도로 단련된 태권도 육단이에요. 네. 그 일격을 가하는 거는 과히 일품이죠. 자, 이왕표 지금 이 허리에 세계 그렇습니다. 헤비급 챔피언 벨트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 아나운서님 네. 미국의 WWF에 속해 있는 세계적인 프로레슬러 헐크 호간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아시아존에서는 이왕표 선수가 바로 이왕표 있다고. 선수가 그렇습니다. 세계 챔피언이니까요. 네. 예, 아시아존에서는 우리 이왕표 선수라고 내세울 수가 있죠. 이번 이 17차 방어전이 무난하게 막아진다면 롱런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 쇼군 카미카제 선수가 그동안에 그 이왕표 선수에게 한번 넌타이틀 매치로다가 시합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 탐색전을 해가지고 연구를 무척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 챔피언 벨트를 가지고 외국에 나가게 되면은 그 화려하게 그 화이트 머니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지금 별루고 나와서 오늘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상당히 그 주목을 끌 만한 그런 그 일전이 되겠네요. 자, 오늘 메인 경기 네. 우리나라의 이왕표 그리고 일본의 쇼군 카미카제 두 선수 이제 경기에 앞서서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쇼군 카미카제 아주 섬뜩한 모습이군요. 네. 네. 쇼군 카미카제 경기 전부터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백광규 씨가 양 선수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뭔가 그래도 그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왕표 선수를 좀 더 어필시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군요. 자, 이왕표 네.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늠름하고 멋있습니다. 네. 이왕표 선수가 자랑스럽습니다. 이 GWF 세계 챔피언 네네. 타이틀을 언제 네. 언제 가졌습니까? 1994년도 9월달 네. 캐나다의 그 챔피언이었던 자니악 선수를 이왕표 선수 고향인 천안에서 네. 오령 경기장에서 5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타이틀 매치를 해가지고 아주 그 난투국이었죠. 네. 아주 피투성이한 가운데서 그 GWF 챔피언 벨트를 뺏었습니다. 오늘 이 17차 방어전이에요. 이왕표 선수도 뭐 20년이 넘는 어떤 경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그 경기 나오기 전에 김일 선생님에게 가서 네. 작전도 수기를 하고 아주 그 충실한 그 프로레슬러죠. 이번 이 시합을 임해서 약 2개월 전부터 하루에 6km 정도 되는 로드워크를 했고 네. 그다음에 쇼군 카미카제 선수의 그 비데오 테이프를 가져다가 아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자, 두 선수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경기 이 바로 이 GWF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이제 이 이왕표 선수의 챔피언 벨트를 쇼군 카미카제가 뺏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왕표가 17자 방어전을 성공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 점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뭐 이왕표 구호를 외치는 어린이들에게 겁을 주고 있어요. 쇼군 카미카제 벌상을 막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 타이틀 매치가 성사되기까지 네. 원래 이 백광주 씨가 일본에 건너가서
그 우리 배강주 씨가 일본에 가서 타이틀 매치를 갔다가 계약을 할 때에 쇼군 가미가제 매니저를 만났어요. 네. 이 게임을 60분간 완펄 타이틀 매치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쇼군 가미가제 측에는 3펄 양승제로 하자. 그 배강주 씨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완펄로 하자. 네. 한 번에 한 번으로 끝을 내자. 네. 상당히 신경전을 끄는데 보름을 체류를 하면서 결국 우리 배강주 씨가 스포츠 외교에 성공을 했죠. 네. 완펄로 하자. 그래서 성사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왕표 선수가 여기서 잘못하면 뺏기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1번 측에서는 3펄 양승제로 하자는 것을 우리 배광주 씨께서 완펄로 하는 걸 성사시켜서 지금 우리 이왕표 선수가 가면 가서 힘이 조금 딸리거든요. 왜냐하면 네. 상대방 선수가 145kg예요. 우리 이왕표 거부입니다. 선수는 예, 120kg입니다. 3위까지. 체중이 25kg가 작다는 것은 대단한 그 힘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완펄로 하기로 됐던 겁니다. 자, 초반 기선을 제압하는 쇼군 카미카제. 예, 저 험상궂은 얼굴. 예. 예. 이름 자체가 벌써 쇼군 카미카제. 예. 일본의 특이한 복장. 예. 예. 이제 카미카제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세계제 2차 대전 때 특공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자기는 특공대다, 일본의 특공대다. 그러고 왔는데 이왕표 선수가 뭐 연구를 많이 했고 연습도 많이 했으니까. 자, 자신 할 거예요. 네, 저게 이제 이왕표 선수의 특기죠. 예, 네. 예, 목걸이. 네, 여기서 네. 이왕표의 이왕표 선수의 그 다양한 기술이에요. 네. 예. 흔히 플라잉 헤드 시저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왕표. 그러나 아, 저거 지금 이왕표 선수가 링에 또 아,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서로한테 네. 물리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게 이제 이왕표 선수만이 할 수 있는 고난도의 기술입니다. 네. 방심했다가는 쇼군 감에 아주 혼쭐 날 거예요. 근데 이제 과연 힘만 지탱을 해준다면은 네. 예, 시간을 끌지 않고 힘만 지탱을 해준다면은 이왕표 선수가 방어를 하겠지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왕표 선수가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상당히 그런 면이 보입니다. 네. 네. 몸 날려서 몸 날려서 쇼군 가미가제 선수에게 허를 찔리게 하는 이왕표 선수. 재빨리 또 쇼군 가미가제를 피했습니다. 자, 이왕표. 아, 여기서 빙이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군요. 네. 네. 아, 위험했습니다 이번에. 아깝습니다. 그러나 재빨리 이제 상대방의 다리를 공격하는 이왕표. 링플레이가 우리 이왕표 선수가 그 참 특기 중에 하나인데 네. 그게 조금 미스가 돼서 아쉽습니다. 제대로 걸렸더라면은 쇼군 가미가제 아마 혼절을 했을지도 모를 텐데 조금 아쉽네요. 자, GWF 세계 헤비급 챔피언 네. 이왕표. 뭐 모든 경기가 다 그렇지만은 네. 꼭 허를 찔리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자기가 그 공격을 당한다. 뭐 이건 뭐 그 그렇습니다. 위기 다음에 또 찬스가 오고 그러죠. 네. 자, 이번에는 이왕표의 공격. 그러나 다시 자 뒤에서 다시 한번 공격을 펼쳐봅니다만은 이번에도 일단 기술이 완전히 들어가지 아주 못했습니다. 깨끗한 기술입니다만은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 맞다나 제대로 딱 들어가질 못해서 네. 걸지는 못했어요. 쇼군 카미카제는 일단 이 링 바깥으로 나가서 네. 숨을 돌리고 조금 정신을 가다듬는 거죠. 네. 지금 쇼군 카미카제는 이 경기보다도 오히려 이 관중들을 더 많이 그렇습니다.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함성을 들으니까 네. 그 프로레슬링의 한 사람으로서 네. 상당히 그 정말 벅찬 감회가 있네요.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경기들이 부산에서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늘 좀 이렇게 그 우리 문화방송에서 좀 우리를 불러주시면은 저희는 거기에 버금가는 기술 연마와 힘의 배양을 해서 네. 황도부산 팬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한국 프로레슬링이 세계 속의 프로레슬링이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특히 불러주세요. 오늘 이 청소년들이 이 부모님과 함께 가족 단위의 관중들이 오늘 많습니다. 오늘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아주 그 가족 축제라고도 할 수 그렇습니다. 있네요. 신이 났습니다 오늘. 근데 오늘 또 더군다나 3.1절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일본 선수 특히 복장이 가미가제 복장, 일본 군인 복장을 해갖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왕표 네. 선수의 오늘 화이팅을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한번 통쾌하게 네. 한번 3.1절 기념을 맞이해서 통쾌하게 한번 그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 선수 링 중앙에서 힘을 겨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너로 몰고 가는 이왕표. 지금 여기서는 조금 호흡 조절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힘듭니다. 네. 본투도 3분의 1분을 휴식을 해도 그냥 그 호흡이 네. 차서 그러는데 이건 뭐 휴식 시간 없이 계속 이거 정말 그것도 100kg이 넘는 이 거구의 선수들이 말입니다. 네, 네.
뭐 보시는 분들은 저렇게 쿵쿵 네. 찢는 것이 참 볼게 아닌 게 보이지만 네. 저 아픕니다. 자 이왕표 박치기. 네. 그러나 쇼군 카미카제 선수의 머리도 만만치 않은 네, 모양입니다. 네. 어, 자 이번에는 역습입니다. 아, 좋다. 머리 싸움에서는 글쎄요 어느 선수가 서로가 조금씩 이제 충격을 네.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 쇼군 카미카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걸 표면적으로 나타내지 않으려고 네. 애를 쓰고 있으나 아픈 건 어떡합니까? 자 자신의 머리를 계속해서 아 이번에 안 되니까 주먹으로 반칙을 네. 쓰는 거죠. 이번에 주먹으로 공격을 하는데 저건 반칙이죠. 네. 근데 저게 중간 동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향하는 이왕표 지금 이 안상길 아, 안명길 주심이 지금 반칙을 하지 마라. 하지 말아라. 네. 네. 주의를 줬지만은 있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흔히 말하는 이 새우 꺾기로 들어갈지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네 아 이게 만약에 기술로 들어간다면은 이왕표 선수도 위험하죠. 저게 이제 허리가 45도 이상 꺾게 되면은 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자, 빠져나와야 이왕표. 되겠죠 지금. 아 일단 위기입니다. 네, 이왕표 위기예요. 아주 위기입니다. 네, 네 위기입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네, 저기 네. 지금 보태군 있지만은 기법을 할 것인가? 지금 쇼군 가미가제가 저기서 제끼면은 저게 큰일이죠. 네. 네. 지금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네. 지금? 네. 이왕표 보세요. 네. 네. 여기서 네. 빠져나옵니다. 네. 이왕표 다시 역습. 자 여기서 이 V자로 네. 네. 대단하군요 이왕표 허리 힘. 저게 이제 브릿지가 안 걸렸을 때 하게 되면은 위험하죠. 그렇죠. 네. 제대로 걸리지 않았어요. 네. 자 드랍킥 나왔습니다. 이왕표 다시 그 이왕표 찾기. 선수가 그 태권도 6단이에요. 네. 네. 아까 쇼군 카미카제는 유도가 6단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6단급인데 네. 오늘 이제 정말 그 아이러니카니군요. 네. 본래 그 유도 종주국 일본, 태권도 네. 종주국 우리 한국. 그렇습니다. 예, 아주 참. 그 자, 목감아 돌리기로 이제 바깥으로 내 던졌습니다. 이왕표. 자, 방심을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공격 펼치는 이왕표. 이왕표 선수는 자신 있다. 오늘 이 경기. 충분히 할 만하다. 네, 충분한 그 대비를 네. 하고 나왔어요. 연습도 많이 했고. 그렇죠. 네. 하루에 6km 매일 아침 새벽에 뛴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네. 아 그러나 여기서 100km가 넘는 선수가 다시 이 머리를 링포스트에 부딪혔습니다. 이왕표. 네. 좋겠어요. 아 이번엔 저 네. 의자로 또 공격을 하죠. 머리에 부상이나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저래서는 안 되죠. 쇼군 카미카제 계속해서 이 의자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쇼군 카미카제가 지금 영어도 잘해요. 카메라맨에게 뭔가 지금 불만을 표시하고 네. 있는데요. 내가 이거 할 때는 찍지 마라. 어떤 네. 그런 좀 반칙하는 거는 그냥 찍지 네. 말아라 그런 거죠. 아 이번에 이 허리를 공격했습니다. 쇼군 카미카제 이왕표 선수가 빨리 링 위로 올라가야 될 텐데요. 밑에서 네, 이왕표 선수가 네. 피가 나네요. 머리도 네. 지금 화가 났습니다. 관중들도 네, 다들 또 일어나셔가지고 이왕표 선수의 네, 부상을 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왕표 선수는 참 그 링 매너가 좋은 선수죠. 정통팔 예술가라서. 네. 아, 상당히 깨끗한 링의 신사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쇼군 카미카제 선수는 험상궂지만은 또 반칙도 적절히 그 아주 잘해요. 네. 아주 노련하게 잘합니다. 레프리 눈을 살피해가면서 반칙을 잘하는데 참 저렇게 갖고는 안 되죠. 일본도 보면은 이 안토니오 이노키 이후에 그렇게 크게 눈에 띌 만한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찾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일본에서는요, 네. 우리 그 쇼군 가미가제 선수를 비롯해서 무토, 네. 하시모도, 네. 이제 이런 조시리키, 이거는 이제 안토니오 이노키 체육관에서 그 하고 있는 1급 선수들이고, 네. 자이언트 바바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미사와 타무라 이런 선수들이 일본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선수들입니다. 아, 양대 또 산맥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관중
지금 이왕표 이왕표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왕표 반격. 이제 우리 이왕표 선수가 피를 보면은 흥분을 해요. 네. 네. 아 지금 머리에 그렇습니다. 피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피가 나고 있죠. 네. 아까 그 저 쇠기둥에 머리가 찍혔어요. 네. 네. 자 여기서 살짝 피하면서 자 자신도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쇼군 카미카제가 틈을 안 주는데요. 지금 뭐 피가 이마가, 많이 흐르고 네. 있습니다. 지금 이마가 이왕표. 아픈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드랍킥. 네. 내려오는 거를 차면은 좀 데미지가 크죠. 네. 네. 자 여기서 백드롭 들어갑니다. 아 걸렸어요. 예, 악마의 기술에 걸렸어요. 악마의 기술 하나. 예, 걸렸어요. 둘. 걸렸어요. 경기 끝났습니다. 이왕표 네. 17자 방어전 성공합니다. 악마의 기술에 걸렸어요. 이왕표 피를 흘리면서 말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역전 드라마를 이끌어내는 이왕표. 네, 통쾌합니다. 이왕표 17차 선수. 방어전에 성공했죠. 네. 통쾌합니다. 예, 이왕표 선수 과연 김일 선생님의 후계자도 없습니다. 오늘 예. 부산에서 오랜만에 아주 화끈한 경기. 그렇습니다. 이 이왕표 선수의 이 세계 헤비급 타이틀 다시 이제 방어를 했다. 예, 여러분께 방어를 예.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자 끝나는 장면 한번 네. 다시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컸군요. 네. 여기서 그 왼발이 제대로 들어갔고 네. 오른발이 조금 더 그걸 놓치자 악마의, 악마의 기술에 걸렸어요. 네. 네. 내려찍기 악마 다시 한번 볼까요? 걸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올려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체중을 네. 이용해서 그대로 이제 내렸습니다. 지금 쇼군 카미카제가 네. 의식을 하면서 머리를 약간 그 45도 각도로 돌렸길래 망정이지 네. 그대로 찍히면 좀 큰일 납니다. 이왕표 선수의 머리 부상 괜찮을까요? 뭐 저 정도야 네. 뭐 큰 부상 있겠습니까만은 부상을 당하고도 자랑스럽게 타이틀 방어한 것이 정말 대견스럽습니다. 네. 네. 아 진짜 오늘 아주 이 그럼요. 우리 부산의 많은 프로레슬링 팬들이 그럼요. 이 얼마나 좀 영광스럽습니까? 이 기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왕표 선수가 17번째 방어전 네. 저 아나운서님 부산에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자 네. 오늘 경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사실 그 자니악한테 그 타이틀을 뺏었던 우리 이왕표 선수 네. 김일 선생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고 네. 항도 부산 팬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격려해 주시는데 아주 그 거기에 그 버금가도록 그동안에 연습하고 그동안에 갈고 닦았던 것을 네. 유감없이 발휘해서 피는 흐르지만은 네. 17차 방어전에 성공했다는 것은 정말 항도 부산 팬 여러분과 더불어 네. 정말 축하에 맞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이 우리나라 프로레슬링이 더욱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우선 팬들이 우리 프로레슬링을 사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우리 프로레슬링을 이렇게 중계를 많이 해주심으로써 팬들이 우리 프로레슬링을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선수도 지금도 피땀 흘리는 가운데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이 기회를 위해서 팬 여러분 앞으로 우리 프로레슬링을 더욱더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운동장에 이 체육관에 찾아오셔서 좀 스트레스도 좀 푸시고 숙제 네. 한마당에 참여하셔서 또 고함도 좀 지르시고 해서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프로레슬링이 돼 주시도록 네. 더욱더 좀 우리를 아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 부산에서 진짜 이 프로레슬링 경기가 열렸습니다. 많은 팬들의 관심 속에 우리나라의 이왕표 선수가 이 GWF 세계 헤비급 타이틀을 17번째 방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 프로레슬링에 많은 관심과 또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MBC 스포츠 GWF 세계 프로레슬링 대회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벌어진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염덕영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만이셨어요. 박기용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중계방송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